예. 지금부터 제1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었네요.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되던 폭우가 어제 강원 북부까지 확대되었고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다시 비 예보가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삼가 저희를 표합니다. 특히 구조활동 중 순직하신 고 김국한 소방관과 유족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발생한 충북,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원 요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합니다. 복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습니다. 재난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재난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철, 여름 장마 현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수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 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의 배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 점검을 통해서 하수도와 하천 정비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지와 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논의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모델 연구개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사업 등 그린 뉴딜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좁은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의 통보 없는 황광댐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접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광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당국은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경기 연천과 파주 임진강 유역 저지대 주민 4,20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광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황광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입니다.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적 군사 상황 통제를 위해 남북 간의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되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협의를 요청합니다. 통일부는 우선 끊어진 남북통신 연락선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 기본적인 남북 간 자연재해 협력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재해 당국은 재해 예측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그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7월 국회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구체적 민생 성과를 도출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회에서 마지막까지 색깔론과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주거안정과 권력기관개혁, K-방역 강화 등 핵심 법안 20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총 13건에 달하는 종합적 입법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이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이번만큼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4 공급 대책으로 서울권에 약 2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수도권 신규 주택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세대별 공급 면적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재건축 지역에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하게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이 모범적으로 착근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후속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 중증 진료 전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인력 충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의대 정원 증원을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안정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은 K-방역 성공의 토대였고 국민들께서도 아낌없는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 자원과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더불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가적 위급 상황 시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의료인 배치나 전달 체계, 숙과 문제, 전공의들의 진료 환경 개선 등 현재 제기 중인 사안들과 관련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어제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K-방역에 큰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듭 신중한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병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진료 공백 최소화 및 비상 진료 대책 수립 등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당정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증원된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나아가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간호계에서 지난 4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협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지역간호사 도입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그리고 전담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일본의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문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히 조선인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긴장 수위가 다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0시부터 우리나라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이 즉시 항복키로 했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추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일본 제철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항 조치로서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작년 이후 40개 정도의 안을 제시했고 총리 완전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국 전범기업 일본 제철의 우리나라 내 자산 강제 매각에 대비해 논의해온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가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같은 목소리가 있는데도 아베 정부는 전혀 요지부동이니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방주의를 버리고 강국 좁히기 노력을 벌여야 하는데도 추가 보복을 시사하는 등 되려 배짱을 부리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국격을 의심하며 일본 정부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안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목소리의 준엄함을 깨닫고 추가 보복 운운은 하는 얘기를 접고 이제라도 결자해야지 이를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하듯 가해국으로서 대안을 갖고 출구를 찾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특별히 들여온 돈 없이 갭투자를 이용하여 모나발식으로 투기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동 46채를 통째로 매입한 게 알려지자 포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 원을 불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 자본의 이익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지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이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합니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국내 투기 세력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기획담당 정책위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잠시 전 북한 영유아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세계식량기구의 남북협력기금 1천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식량기구는 모두 1,2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고질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선도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세계식량기구는 식품 재료 조달 및 운송, 생산, 분배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명백한 기호입니다. 거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다시 트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 원내에서 가는 돈 없으시죠? 예. 예, 오늘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